안녕하세요. 오늘 당신의 자존감을 그려드릴 멘탈 케어입니다. 25년 전 개봉했던 영화 라이온 킹은 여러 가지 명대사가 있기로 유명해요.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사 하나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. 과거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밀어내고 도망가려는 심바에게 주술사 라피키가 했던 말이에요. 과거가 상처를 줄 수 있지만 내가 보기에 너는 그 과거로부터 도망치거나 그 과거를 통해 뭔가를 배우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. 이 대사에 따르면 저는 언제나 도망자였어요. 항상 좋지 않은 과거를 외면하기 바빴죠. 가끔 걸어온 과거의 발자국들을 돌아봤을 때 모양이 이쁘게 찍힌 발자국도 보였지만 중간중간 모양이 이상하게 찍힌 발자국도 보였어요. 그래서 모양이 이상하게 찍힌 발자국은 일부러 쳐다보려 하지도 않았어요.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뭔가 제 마음에서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았거든요. 하지만 어느 날 무심코 모양이 이상하게 찍혔던 발자국을 생각 없이 바라봤어요. 그랬더니 새로운 게 보였어요. 왜 이 발자국은 이쁘게 찍히지 않았었는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. 작은 결실이지만 이를 통해 앞으로 발자국을 한층 더 잘 찍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습득해 나갈 수 있었어요. 만약 제가 과거가 무서워 자꾸 숨어버리고 외면했다면 나중에 그 과거는 더 커다란 존재가 돼서 저를 또 찾아와 괴롭혔을 거예요. 그리고 그때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을 거예요. 과거의 실패와 상처는 단지 자신에게 해가 되기만 하는 존재는 아니에요. 라피카의 말처럼 양날의 검과 같아요. 그 검에 나를 잡아 자신을 아프게 할지 검의 손잡이를 잡아 그 검을 활용할지는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어요. 그리고 그 아픈 과거를 활용한다면 생각보다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걸 얻을 수도 있어요. 유명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어요. 이 세상의 모든 치유자는 상처 입은 사람이다. 상처를 받아본 적이 있는 자만이 마찬가지로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. 이 깨달음들이 당신에게 꼭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 그럼 저는 나중에 또 찾아올게요.